안녕하세요 화요일 저녁 성경공부에 함께해 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저희가 시편 58편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57편에 이어서 오늘 시편 58편은 다윗이 자신의 마음가운데 가지고 있는 그 심정을 하나님께 정말 있는 그대로 펴놓는 그런 시편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도 좀 용기를 갖고요. 저희들 마음속에 때때로 이것이 정말 괜찮은 생각일까라고 하는 그런 의구심이 들 수도 있지만 은 그런 여러 복잡한 생각을 하지 않고 그저 하나님께 내 마음에 있는 것들을 그대로 말씀드리는 그러한 다윗의 모본을 저희가 쫓아가는데 도움이 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고 10편 58편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오늘도 저희가 우리 주님의 말씀으로 오늘 하루를 잘 마무리하고 또그 말씀이 우리의 삶에 귀한 영적인 힘이 되게 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성령의 은혜로 더하시고 주님의 함께하심을 통해서 이 말씀을 저희가 잘 이해하고 저희도 비슷한 심정으로 혹은 저희 마음 가운데 비슷한 심정이 있을 때에 우리 하나님께 저희의 마음을 그대로 드리는데 용기를 얻을 수 있는 그러한 시편이 되도록 이 시간 저희와 함께 해주시기를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저희가 오늘 그 함께 나누는 시편 58편의 시는 다윗이 이 세상에 돌아가는 형편을 바라보면서 특별히 이방의 통치자들 심지어는 하나님 나라의 통치자 혹은 통치자들 그들의 모습들을 보면서 이 안타까운 마음을 하나님께 토로합니다. 정말 이 다윗이 어쩌면 다른 사람에게 말하기 어렵고 또 어디에 가서 이것을 이렇게 표현하기 어렵지만은 그저 우리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마음을 그대로 토로합니다. 일단 우리 한절씩 읽으면서 함께 이 말씀을 나누다 보면 제가 드리는 이 말씀의 배경이 이해가 되실 거라고 믿습니다. 10편 58편 1절을 먼저 읽겠습니다. 통치자들아, 너희가 정의를 말해야 하거늘, 어찌 잠잠하느냐? 인자들아, 너희가 올바르게 판결해야 하거늘, 어찌 잠잠하냐? 사실 여러분 이론적으로는 통치자 또 많은 사람들의 삶에 판결하는 예를 들어서 뭐 판사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는 사람들 많은 사람들에 의해서 선택되거나 혹은 어떤 자격을 갖추어서 수많은 사람들의 삶에 영향을 주는 분들은 정말 공정하게 정의롭게 올바르게 모든 일을 처리하고 판결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다윗이 바라보니까, 특별히 그 당시에, 요즘은 여러 제도들에 의해서 조금 더 나아졌다고 할수 있을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때는 특별히 또 왕정이었고, 여러 가지 횡포가 심했던 시대였기 때문에, 다윗의 눈으로 본 통치자들, 다윗의 눈으로 본 권력을 혹은 힘을 가진 사람들의 그 모습이 너무나 안타까웠고요. 이러한 안타까운 마음을 가감하지 않고 거르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그대로 자신의 입으로 표현합니다. 어, 저는 이 시편의 여러 기도들을 보면서 저희 마음가운데 용기를 많이 얻습니다. 때때로 우리가 나 혼자 가슴 아리를 할 수도 있는데요. 이 세상을 살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혼자 가슴 아리를 해야 하는 순간은 없습니다. 그것이 제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혹시 내가 지금 생각하는 생각이 좀 부족하더라도, 내가 지금 내 입에서 나오는 이 말이 좀 부족하더라도, 내가 생각이 짧더라도, 그 있는 그대로의 나의 생각을 하나님께 드리고,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께 말씀을 드리게 될 때에, 우리 주님께서는 성령을 통해서 그러했던 내 마음을 올바른 길로 인도해 주시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도, 기회가 되는 대로 아, 나는 지금 마음이 별로 좋질 않아. 아직은 내가 기도할 준비가 안 됐어.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의 마음에 어떤 생각이 있든지 내 입에서 뭐 예를 들어서 아, 내가 지금 기도하면 좋은 말안 나올 것 같아. 그래도 괜찮습니다. 여러분의 있는 마음 그대로를 우리 주님께서 원하십니다. 여기 지금 1절에 통치자들아 너희가 정의를 말해야 하거늘. 어찌 잠잠하냐. 다윗이 보니까. 이 통치자들이 정의를 이루어야 하는데 공정한 것이 무엇인지, 정의가 무엇인지를 그들의 입으로 말해야 되는 입장에 있는데 아무 얘기를 하지 않아요. 인자들아 여기 인자라는 말은 어, 특별히 구약 성경에서는 예수님께서 오셔서 신약 성경에서는 인자라는 말이 예수 그리스도를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을 나타내는 말로 사용이 되었지만은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의 아들과 사람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아들들, 하나님의 딸들과 사람의 딸들이 이렇게 구분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 혹은 하나님의 아들들 딸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을 지칭할 때 사용이 됐고요. 사람의 아들들, 사람의 딸들, 사람의 자녀들은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사람들을 지칭하는 말로 사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인자들아 아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여러 통치자들, 권력자들을 말하는데요. 인자들아, 너희가 올바르게 판단해야 하거늘 어찌 잠잠하냐. 다시 보니까요. 이 세상에서 정말 고통받는 사람들. 정말 어려움을 당하고 가난하고 힘겹게 그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 많은 피해를 보고 전쟁을 통해서 상처를 입고 그리고 정말 죽음의 경계에 가는 그런 경험을 한 사람들. 참으로 너무나 어렵게 살아가는 고통받는 사람들이 있는데 어떻게 이 사람들의 마음을 누구, 누가 구누 이해해주고 누가 그들의 지금 상황을 개선해주고 누가 올바르게 판단해 줄 것인가 사실은 정치자들 판사들 이런 분들이 사실은 그런 일들을 하도록 권력을 위임, 위임받은 것이죠 그런데 이 당시에는 특별히 당신은 이제 왕들이 대부분의 것들을 판단했죠 안타깝게도 왕들 통치자들의 하는 일이 너무나 불공정하고 정의로운 말을 발하지 않고 정작 정의롭게 판단하고 판결하고 말해야 할때 아무 말도 하지 않는 이 안타까운 모습을 보면서 다윗이 지금 어쩌면 정말 한탄의 말을 그의 입으로 발하는 것입니다. 이전입니다. 아직도 너희가 중심에 악을 행하며 땅에서 너희 손으로 폭력을 달아주는도다. 지금 다윗은 이 통치자들을 마치 어 가게에서 어떤 물건을 저울에 달아가지고 나누어주는 그런 사람들을 비유합니다. 뭐 예를 들어서 쌀을 달아준다면 공정하게 이렇게 쌀을 이렇게 무게를 재가지고 팔아야 되겠죠, 나눠줘야 되겠죠. 만약에 누군가가 사람들이 살아갈 수 있는 식량을 나눠주는 어려운 상황에서 구제 물품들을 나눠주는 입장에 서게 되었다면 공정하게 잘 달아가지고 나눠줘야 할 텐데요. 그런데 다윗이 보니까 이 당시에 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통치자들은 사람들에게 나눠주는데 무엇을 나눠주느냐? 폭력을 폭력을 공정하게 나눠줘요. 정말 해야 할 공정하고 정의로운 말은 하지 못하고 통치자로서 정의롭게 통치하지는 않고 사람들에게 공정하게 나눠주는 게 있는데 누구에게나 폭력을 달아서 나눠준다는 것이죠. 그만큼 당시에 정치 지도자들이 통치자들이, 왕들이, 권력이 있는 자들이 이 사람들을 정말 못 살게 굴고 폭력으로 정말로 사람들을 사람답게 존중하지 못했다는 사실을 알수 있는데요. 다윗은 이러한 사실들을 한탄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사실 이, 시, 이 시는 굉장히 탁월한 시입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저희가 뭐 자유, 평등, 정의, 공정 이런 이야기들을 하지만요. 이당시는 왕정 때고요. 왕정 때는 어명이면 끝나는 것입니다. 아무리 불공정해도 왕이 한마디 하면 그것이 법이 되는 것이죠. 짐은 곧 국가이고 왕이 말하는 것은 곧 법이었습니다. 이러한 시대에 이렇게 공정이라고 하는 것 그리고 올바르게 판단한, 판단해야 한다는 것 이렇게 지금의 우리가 지금 사람들이 가치있게 여기는 그러한 가치를 이해하고 그러한 사상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읽으면 어, 뭐 당연한 거 아니야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 당시에는 정말 탁월하고 시대를 앞서가는 그러한 사상이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이 볼때 이것은 이제 비유적으로 말하는 것이지만 다윗이 볼때이 악인들은 이 악한 통치자들은 마치 이렇게 보였다는 것이죠. 3절입니다. 악인은 모태에서부터 멀어졌으며 나면서부터 격길로 나아가 거짓을 말하는 도다. 다윗이 말하는 것이죠. 아, 이 사람들은 태어나자마자 태어날 때부터 자 이쪽으로 가라 그러면 글로 가지 않고 격길로 엉뚱한 곳으로 가는 그러한 부류의 사람들이 아니었을까? 지금 이렇게 말하면서 그 당시에 통치자들의 그 악행과 권력 남용에 대해서 아주 치를 떨면서 이것을 그의 입으로 바라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물론 이, 이 이야기를 읽으면 사실 오늘 10편 58편은 그렇게 아름답고 은혜있고 이런 내용은 아니지만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 다윗의 마음 속에는 울분이 느껴졌습니다. 정의 공정. 하나님과 같은 그러한 공정한 정치와 통치를 바라는 이 다윗의 그런 마음. 그래서 다윗이 왕이 되었을 때또 그렇게 통치를 할수 있었던 기본적인 저변에 있는 근본적인 사상 이것이 이 시편에 반영되었다고 시편을 통해 우리가 그것을 알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이 드는 것이죠. 이제 그들을 보면서 다윗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4절에 그들의 독은 뱀의 독 같으며 뭐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뱀은 하와를 유혹했던 존재이고요.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는 온천하를 꿰는 자라고 성경에 요한계시록 12장에 표현이 돼서 여기 지금 독사와 같다고 하는 것은 그들의 독은 뱀의 독과 같다고 라 하는 것은 결국 그들이 사단에 의하여 조정된다는 그런 암시를 주고 있습니다. 그들은 귀를 막은 귀머거리 독사 같다. 왜 귀를 막은 귀머거리 독사 같다고 했을까요? 귀를 막았다는 건 귀, 소리가 안 들린다는 것이죠. 이 다음 절을 보면 압니다. 어오 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술사의 홀리는 소리도 듣지 않고 능숙한 술객의 요술도 따르지 아니하는 독사로다. 여기 술사 혹은 술객이라고 번역된 이 단어는 영어로는 snake charmer이라고 하고요. 그쎄 한국말로는 지금 쓰는 말이 뭐 적당한 말이 뭔지는 모르겠는데요. 여러분 그 인도나 이런 곳에 가시면 이런 바구니에 뱀이 담겨져 있고. 어, 앞에 어떤 사람이 앉아서 피리를 불면 그 뱀이 그 피리 소리에 따라서 이렇게 움직이는 그 사람이 이 독사를 컨트롤하고 조종하는 뭐 그렇게 보이는 듯한, 어, 그런 일종의 마술을 부리게 되는데요. 그런 일을 하는 사람을 이 보통 스네이크 찰머리라고 하고요. 여기 술사, 술객은 바로 그런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술사가, 스네이크 차머리 이렇게 피리를 풀면 그 소리를 듣고 이 뱀이 그 소리에 따라 움직여야 되는데 이 독사는, 이 뱀은 사주를 읽을 말씀처럼 귀를 막은 독사라서 그 스네이크 차머가 그 사람을, 술사가 피리를 아무리 풀어도 들리지도 않고 그 누구도 컨트롤 하거나 제어할 수 없는 그런 존재다라고 하는 것을 표현한 것입니다. 지금 다윗은 계속해서 그당시의 통치자들이 얼마나 악한지를 나열하고 있고요. 그 저, 이것이 정말 많은 사람들을 고통받게 한다는 사실을 그가 목도한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께 울부짖는 것입니다. 6절에 하나님이요 그들의 입에서 이를 꺾으소서 여호와여 젊은 사자의 어금니를 꺾어내시며 이번에는 그들을 사자 젊은 사자에 비유하면서 하나님 그 사자 이를 꺾어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 다윗이 정말 정의를 향해 가지고 있는 그의 염원, 그리고 고통받는 수백, 수천, 수만의 백성들을 보면서 저들의 고통이 빨리 멈춰지기를 바라는 그 마음, 그리고 그 고통의 원인이 통치자들의 악행이라는 사실을 알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막아 주시기를 기도하려니 다윗의 마음은 아, 참 저희가 본받아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때때로 저희는 세상이 어떻게 되어 가든지... 어떤 악행이 벌어지든지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받든지 내 일이 아니니까 그냥 남의 일이니까 그저 이렇게 지나쳐 버리기가 쉬운데요. 다윗은 자신의 삶 이기적이고 자기 중심적인 그런 사고에서 벗어나서 수많은 사람들의 고통에 공감하고 그리고 그 원인을 제거해달라고 하나님께 울부짖는 그러한 일을 다윗이 하는데요. 참으로 존경할 만하다고 생각하고요. 저희도 어쩌면 이렇게 우리의 마음을 토로하는 기도를 해야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7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급히 흐르는 물같이 사라지게 하시면, 이게 무슨 말인가? 여러분, 그, 어, 특별히 광야와 사막 지역이 많았잖아요. 그래서 물이 흐르다가, 어, 모래, 그 사막의 모래, 모래 속으로 스며서 마치 어디에 있어, 마치 없었던 것처럼 흐르던 물이 싹 사라지는 걸 말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들이 좀 사라지게 해달라고, 이렇게 수많은 사람 고통받게 하는 그들을 사라지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견우는 화살이 꺾임 같게 하소서. 그래서, 그래서 누군가 군인이 화살을 탁 당겼는데, 당겨서 딱 놀러 갈 때는 화살이 탁 하고 꺾어져서 쏠수 없는 그런 모습을 또 묘사한 것입니다. 또 8절에 보시면, 소멸하여 가는 달팽이 같게 하시며, 아, 이 당시에는요, 이 달팽이에 대한 이해가 부족했기 때문에, 달팽이가 아주 천천히 움직이는데, 언젠가 다시 돌아보면 어디론가 사라졌잖아요. 그래서 달팽이가 저렇게 천천히 움직이다가, 결국은 사라진다고 생각했습니다. 만삭되지 못하여 출생한 아이가 햇빛을 보지 못함 같게 하소서. 아, 참으로 비극적이고 안타까운 일이지만, 때로는 아이들 중에 태어나는 과정에서 목숨을 잃기도 하는데 이러한 악한 통치자들은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을 뻔했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여기 묻어 있다고 하는 사실을 저희가 알수 있고요. 구절에 보시면 가시나무 불이 가마를 뜨겁게 하기 전에 생나무든지 불 붙는 나무든지 강한 바람으로 휩쓸려가게 하소서 아, 이것은 무엇인가 하면 이제 광야나 사막 지역에서 이제 어둑어둑해지면은 솥을 걸고 불을 피워가지고 이제 밥을 해 먹지요. 음식을 해 먹는데 이제 이렇게 나무를 바닥에 박고 그 다음에 이렇게 또 나무를 해놓고 거기에 솥을 걸어가지고 이제 음식 재료를 넣고 밑에다가 불을, 나무로 불을 피워가지고 그 솥을 데워서 음식을 하게 되는데요. 그렇게 하려고 이제 불을 붙였는데 뭐라고 돼 있어요? 가시나무 불이 가마를 뜨겁게 하기 전에 생나무든지 불붙는 나무든지 뭐, 무슨 나무든지 강한 바람으로 갑자기 이 사막의 바람이 확 불어 불어오면서 불이 꺼지고 그 가마솥 밑에 있던 나뭇가지들마저 다 휩쓸어가는 그런 모습을 묘사한 것입니다. 아 이거 다윗이 얼마나 속상했으면 이런 얘기를 하나님께 했을까요? 하나님 정말 이 바람이 확 불어가지고 불이 꺼지고 이 가시나무가 다 휩쓸러 가는 것처럼 그들도 그렇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윗이 지금 하나님께 정말 호소하는 것입니다. 호소하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아니 왜 이렇게 이 저주의 시를 썼나 싶은 생각이 들면서도 다윗의 마음, 고통받는 수많은 사람들의 그 고통, 그 고통, 그것으로부터 사람들을 구하고 싶은 이 악한 통치자 압제하는 통치자들에 대한 이 야속함 이것이 이 시편에 묻어 있습니다. 이제 그렇게 하면서 지금까지 이 9절까지는 이 악한 통치자들이 좀 없어지게 해 달라고 하는 기도를 하고요. 그리고 10절에 이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의인이 악인의 보복 당함을 보고 기뻐하며 기뻐하며 그의 발을 악인의 피에 씻으리로다. 사실 여기 발을 악인의 피에 씻는다 이것은 관용구적인 표현인데요. 두 나라가 전쟁을 할때한 나라가 이기고 한 나라가 지게 되었을 때 이긴 나라의 군인들이 진 나라의 군인들의 피에 씻는다라고 하는 표현을 씁니다. 다시 말하면 이 나라 나라가 혹은 이쪽 편의 군인들이 승리했다라고 하는 것을 표현하는 관용구입니다 그래서 다시 읽으면 의인이 의인이 악인의 보복을 당함을 보고 기뻐하며 그들이 승리 하리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11절 그 때에 사람의 말이 진실로 의인에게 가품이 있고 진실로 땅에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 하리로다. 자, 여러분, 1절에서 너희가 올바르게 판결해야 하거늘 어찌 잠잠하냐 하고 이 악한 판단과 판결, 정작 정의롭게 판단해야 할때 잠잠한. 이러한 통치자들의 모습에 너무나 안타까움을 표현했던 다윗이 맨 마지막에 땅에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 정의롭게 심판하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이시다. 이 세상의 통치자들은 악하고 정작 올바르게 판결해야 할 때는 잠잠하고 정말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일어날지라도 이 땅에서 진실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 라고 하는 것으로 20편을 마칩니다. 예, 오늘 제가 10편 58편을 잠깐 살펴봤는데요. 아, 이 다윗의 마음이 묻어있는 정말 그 안타깝고 간절한 마음이 표현된 그런 시입니다. 그런 기도입니다. 여러분, 제가 기도하다 보면 나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주변 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하지만은 사실은 저희는 온 인류를 위해서 또 세상에서 고통받는 사람들을 위해서 다윗처럼 기도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믿습니다. 저희의 시야를 넓혀서 나또내 주변에 있는 분들 또 나라 그리고 전 세계에 있는 고통받는 분들을 위해서도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속히 이루어지도록 우리가 함께 같은 마음으로 기도함으로 이 주님의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저희가 맞이하는 그런 귀한 주님의 축복이 있기를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10편 58편에 있는 말씀을 좀 설명하는 오늘 성경 공부는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편안한 밤 되시고요 또 편안한 밤과 함께 내일 아침 아주 상쾌한 아침 또 주님과 동행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오늘 성경 공부를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 10편 58편의 말씀을 통해서 다윗의 심정을 저희가 좀 읽습니다. 안타까운 마음, 수많은 고통받는 사람들에 대한 동정, 그래서 그 원인이 되는 악한 통치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이것을 그의 마음 가운데 가지고 있을 뿐 아니라 하나님께 울부짖으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나서 주시도록 기도합니다. 아, 참으로 멋진 시입니다, 주님. 단순히 자기 자신과 주변의 사람들뿐 아니라 이 수많은 고통받는 사람들에 대한 동정이 그에게 있었다는 것. 그저 마음으로 그치지 않고 자기 마음에 있는 모든 이이 이 울분과 자신의 감정을 주님께 그대로 표현했다는 것. 아버지 저희가 배울 점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 저희에게도 은총을 베푸시사 그저 혼자 가슴앓이 하지 않게 하시고 어느 순간이든지 홀로 염려하고 홀로 힘들어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나의 마음을 다 내놓고 온전히 주님께 다 드리고 기도하고 그리고 훈련함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목도하는 저희가 될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저희에게 주신 말씀을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도 다윗과 같은 심정으로 정말 고통받는 사람들 공감하고 우리 주님께 기도하고 우리의 삶이 우리의 마음을 그대로 열어 하나님께는 다 드리는 우리의 마음을 열어 다 말씀드리는 그런 귀한 기도 생활을 통해 우리가 주님과 가까워지고 주님의 은혜를 더 많이 경험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예, 어, 평안한 저녁 되시기 바랍니다. 예, 주님께서 여러분의 매순간을 어, 지키시고 또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의 삶에 어, 개인적인 통치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